자, 오늘 석촌동 80m 동굴이라고 하는 자리를 와서 땅굴이 지나는 거를 지하 50m 전후에 지나가는 땅굴을 한 20여 개를 찾았고, 그리고 다우징 탐사로 동공이 위에 열린 부분을 한번 다우징으로 탐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우징 탐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요 라인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라인이 인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은 라인인데, 라인이 그래서 여기서 열린 상태로 계속해서 갑니다. 자, 계속해서 가는데 요쪽 부근에서 이쪽 부근에서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동공이 시작되어져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22m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저쪽까지요? 네. 자, 이렇게 가서 그대로 열려 있죠. 자, 요거를 열린 거로 보겠습니다. 열린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계속 동공이 열려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요. 21.5m. 그렇게 넓어요? 저 밑에 원래는 먼저 번에 한 8m 정도 된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폭이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쭉 갑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봤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저 건물, 저 앞에 빨간 건물 있죠, 공인중개사. 그 앞에 가면은 교회 입구까지 딱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거기 한 뭐 80m 돼 보이는 건가 보죠? 길이를 제가 측정해 보니까 94m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자, 가봅니다. 그래서 열린 상태로 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요런 식으로 세 가지고 쭉쭉쭉쭉쭉 갑니다. 계속 열려 있네요. 네, 계속. 요 위치가 지금 석촌 지하차도 아래의 동공의 그 상태를. 예, 동공의 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예, 동공의 길이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서요. 자, 계속 이어져서 차 조심하시고. 자, 여기 이어져서 계속 갑니다. 자, 자로 잰 건 아니지만, 제가 미터로 한 도폭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딱 94m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 동공이 네. 있다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끝납니다. 예. 자, 여기서 끝나서 진행을 하면 안 열리고요.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은 자, 요 부근에서부터 이제 열립니다. 요 반대로 가면 자, 이게 열린 상태에서 가서 요 부근에서 끝나고요. 자, 요 부근에서 다시 요 계단 부근에서 시작되어져서 그대로 가면은 자, 요 부근에서 폭. 자, 요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가면은 자, 이렇게 가서 여기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더 가면은 끝나고 자, 요쪽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요 부근에서 또 끝나고요. 그래서 저 정문에서 이렇게 와서 요 부근에서 끝나서 저쪽으로 다 갑니다. 약간 이렇게 사각으로 약간 휘어져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요 보폭을 한번 재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m대, 19.5m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보폭을 한번 저쪽으로 한번 해서 재가 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여기까지 마흔셋을 놓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서 계셔서 촬영해 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가서 가운데 허리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둘, 정확하네. 네. 자, 여기가 마흔셋이었죠. 마흔셋을 행으로 가서 그래서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쉬운하나, 쉬운둘, 쉬운셋, 쉬운넷, 쉬운다섯, 쉬운여섯, 쉬운일곱, 쉬운여덟, 쉬운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흔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 여든넷, 여든다섯, 여든여섯, 여든일곱, 여든여덟, 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아흔셋, 아흔셋. 아까 보폭은 아흔넷이 나왔거든요. 이제 보폭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아까는 이대로 반듯이 왔어요. 반듯이 오면서 마흔넷을 셌는데, 90m라고 보고, 조금 보폭이 뭐, 한 1m가 조금 안 되고, 90cm 정도 감안할 때. 80m라고 하는 거하고, 뭐. 아, 조금 큽니다. 조금 커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커요. 네. 94m 정도 잡았어요. 근데, 보폭을 하나 했을 때, 여기 가면, 30, 60, 90, 1m 거의 되거든요. 1m. 왜 그러냐면, 요 다리까지, 포함하고 하나는 빼고 하나는 포함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30cm, 60cm, 90cm, 10cm 그러면은 90 한 5cm에서 1m 정도 돼요. 제가 워낙 이거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m라고 하면 90m는 된다는 얘기죠. 90m 이상. 예, 그리고 폭은 21.5에서 22m 정도 나온다. 크기가 이 자연적인 동굴이라면 크기가 어디는 넓고 어디 좁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지금 재본 바로는 약간 이렇게 좀 각이 좀 이렇게 마른 모양 비슷하게 약간 좀 각이 좀 틀려서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지역으로 저기 표시해 놨죠. 조 앞에 지석 한번 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동공이 끝났죠? 동공이 끝났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동공이 없어요. 예, 동공이 없는데 여기서 가면은 여기서 땅굴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잡혀서 요렇게 요렇게 가가지고 3m 대에 땅굴이 잡히고 안 잡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서 하나 잡히고 저기서 하나 잡히고 도로에 하나 잡히거든요. 세 개가 그런 쭉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열리잖아요. 이 열린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딱 저쪽까지 통과해서 가는데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계속 열려 있죠? 아, 계속 열려 있어요. 자, 자, 계속 열려서 일로 넘어가면은 계속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계속. 자, 저 뒤로 가서 한번 폭이 되나요? 어휴, 엄청 머네. 자,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요 지석에서부터 여기 센터로 여기까지 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요 부근에서 가면 안 열리죠? 자, 여기 이제 시작되는 자리에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려가지고 갑니다. 센터를 지나서 하니까 방향이 약간 틀리면서 땅굴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근데 가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죠? 끝나야 되는데 땅굴이 끝나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는 터가면서 딸깍하면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어지는데 보세요. 자, 자, 여기 와서 감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사라지죠. 그죠? 더 가면은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열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자, 이쪽으로 가면 지금 열린 상태로 여기 가면은 바로 끝나버리죠. 끝나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열린 상태로, 자, 얼마 가나 보세요. 1m, 2m,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가서 열린 상태로 가가지고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딸깍 현상이 나오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가면 가다가 빨리 가면 딸깍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거 출구라는 얘기예요. 아. 라인에서 이 동공으로 출구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출구 심도는 어떻게?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가면은 가다가 딸깍하는 자리가 여기죠. 자, 여기서 재면 저기에서 한 5m? 예. 5m 정도 4, 출구 크기가 2m 정도 되니까. 네. 자, 여기서 한번 재 봐요. 자. 단은 안 재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대량만 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요거 겹치는데 13이에요. 자, 여기서 1m 떨어진 이 자리에서 재면, 자, 요 자리에서 조금 더 가서 여기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방 가네요. 여섯, 일곱. 제대로 끝난 겁니다. 지금 아까는 13세 했는데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 7세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재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엄청 아까보다는 땡겨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면은 한 20m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땡겨져요. 그러면서 저쪽에서부터, 저쪽 끄트머리에서부터 출구가 일로 샥 오르면서 동공 있는 데하고 거의 높이가 맞아져요. 동공 깊이가 지금, 조금, 오리지널 동공 깊이가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동공 깊이가. 여기는 이제 땅굴이 지나가는 노선이고, 옆으로 해서 동공 깊이는 한 19m에서 20m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잡혀요. 19m, 20m. 그러면은 그 모션으로 땅굴이 어떻게 지나가는데 출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 한번 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 저쪽에서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쪽으로 출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쪽에서 라인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파악했던 20개 라인 중에 하나. 그렇죠. 되는 겁니까? 20개 라인 중에 하나가 여기가 라인에 3개가 지나갑니다. 아,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지역에서는 지금 요거 지나가는 거, 출구 올라오는 거, 하나, 둘, 2m짜리 출구란 말이에요. 지금 또 화면 보이는 쪽에서 출구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죠? 없는데, 자, 요렇게 가다가 벌어지고 여기서 끝나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땅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로 쪼꼬로 가면은 오리지널 땅굴이 가다가 잡힐 겁니다.
오리지널 땅굴이에요. 자, 동공 밑으로 지나간 땅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응이 오고요. 자, 여기 벌어지죠? 그죠? 벌어져서 1, 2, 3, 4, 5, 6, 6m짜리. 자, 여기서 6m짜리면은 여기서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동공도 있고 땅굴도 있으니까는 딸깍 현상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동공 땅굴이 지나가야 되죠. 자, 천천히 가면 딸깍 할 것이고 빨리 가면은 자, 이렇게 바로 벌어지죠? 바로 벌어지면서 자. 자, 여기서 딸깍 증세가 나오네. 여기서부터 이제 동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부근에서부터 다시 하면은 자, 땅굴이 아닌 부근에서 재면 자, 여기는 안 열리죠? 자, 고로 볼 때 여기 동공 자리만 찾으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동공 자리예요. 자, 여기가 이대로 가면은 기존 땅굴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요 정도? 자, 요 정도에서 가면은 그대로 열려서 계속 가는 거죠. 거꾸로 가면 그대로 잠시 딸깍하지만 그대로 이어서 여기까지 그대로 오리지널 땅굴로 이어지는 거죠.